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뮤직을 대상으로 숨어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을 찾아서 떠나는 음악여행. 그래서 음악으로 이 세계지도를 만들고자 탐험을 계속하고 있는 박철홍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미 북쪽에 걸쳐있는 잉카 문화, 안데스 지역의 문화들, 그 중에서도 음악 문화를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개괄적이나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1920년대 남미에서는 원주민 문화를 국민 문화의 원천으로 보고자 하는 인디헤니스모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페루와 볼리비아 등의 그 정치적 사건들은 안데스 음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볼리비아 사회혁명은 전통음악에 대한 복원과 발전을 지원하였고, 1959년 페루 혁명은 스페인 문화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원주민 음악이 부활하도록 동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술음악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쳤고요. 작품에 원주민의 음악적 요소들을 수용해서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안데스 음악의 대표 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곡을 하나 같이 감상을 할 텐데, 페루의 작곡가 다니엘 알로미아 로블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곡을 한엘 콘돌 파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만 들어보니 어때요? 이미 아는 곡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스 인카스의 연주로 조금은 투박할는지 몰라도 원주민들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요소를 만끽하면서 같이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교되는 버전은 로스 인카스의 연주에 비해서 더 많이 세련된 듯한 사이먼 앤 가펑켈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겁니다. 이 곡은 1913년, 사실 이 곡이 이제 그 어디서 나왔냐면은 1913년 바로 다니엘 알루미아 로블레스가 발표를 했던 사르수엘라라고 하는 음악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극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페루의 관부들이 악덕 광산 소유주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콘도르라고 하는 그 새가 나오게 되는데 그 새는 독수리과에 속해요. 머리가 약간 위쪽이 대머리로 되어 있는 그런 서의 총칭이라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그 새들을 좀 더 이제 콘도르라 부르는데 그 콘도르라는 이름보다는 이 새에 주어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에 대한 상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악덕 강산 소유주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 페루 강부들의 성취하고자 하는 그 자유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로스 인카스가 바로 그 사르수엘라라고 하는 음악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곡을 골라 뽑아서 그 곡을 파리에서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주 성공을 하게 돼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엘콘드 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우연히 사이먼 앤 가펑켈이 이 곡을 이제 듣게 돼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술렁 빠지는 거예요. 아, 이 곡 참 멋지다.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를 넣어서 1970년 엘콘드 파사 영어 제목은 If I Could라고 붙여서 발표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첨단 장비 녹음 기술로 아주 현대적이고 매우 세련된 느낌을 사실은 주고 있지만 로스 인카스의 매력이 결코 거기에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이먼 앤 가펑켈은 작곡가를 사실 모른 채 아니 아마 이게 페루의 민속 음악일 거야. 그래서 민속 음악을 발굴해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드는데 원작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들리는 후문은 얼마의 돈을 지불을 하고 그런 과정을 막 거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스 인카스의 연주에 반하는 사이먼의 가펑켈의 표현은 어떠한지 둘을 비교하면서 같이 감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d rather be a forest than a street.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